안녕하세요, 에이엘입니다. 오늘은 이번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서 꽃밭에서 요가를 했는데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줄곧 고수해왔던 30대 솔로로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요가복을 자연스럽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9월 말에 날씨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제가 요즘 요가 강사를 해보겠다고 준비 중인데 자격증을 취득한 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작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외에도 쇼폰 강의 준비? 그리고 영상 작업들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커뮤니티 사업 준비 등등 동시에 준비되는 게 많다 보니까 온전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서까지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가복은 그란데 라인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예전에 요가랑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할 때 입을 옷을 고르다가 알게 된 브랜드예요. 홈페이지를 보면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고 1+1이나 2+1 제품들도 많아서 더 부담없이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 받아보고 재질이 너무 좋아서 가성비도 챙기고 퀄리티도 좋은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또 광고로 진행을 하게 돼서 더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중앙에 스트링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처럼 뒤에서 리본 묶는 게 가장 무난하고 초커처럼 목에 감아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인데 셔링이 군살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사이드 트임이 허리 라인을 굉장히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어깨와 쇄골이 드러나는 스퀘어 넥타임이라서 어깨는 곧게, 목선은 길어 보이게 만들어서 넥라인이 여리여리하고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사선으로 레이어드된 스트링이 독특한 느낌을 주기 딱 좋았어요. 패드 내장형이라서 브라탑 없이 이거 하나만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저것 챙겨 입으려면 엄청 귀찮은 거 아시죠? 진짜 쫀쫀한 타입이라서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착용한지도 모르게 요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페미닌하고 우아한 무드가 돋보이는 요가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강사님들이 촬영할 때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요가 프로필을 촬영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어로 참여를 할 때가 있는 편인데요. 얼마 전에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순간. 네. 사실 제가 워낙 그냥 베이스 자체가 약간 긍정적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가를 주중에는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저의 영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는 태생이 긍정적인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던 것 같고 30대가 지나고 나서는 어차피 내가 뭐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다 한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너무 작은 일, 막 디테일한 부분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크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욕심쟁인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내려놓지 않으면 이도 저도 되지 않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건지 명확하게 해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가였고요.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둘 다 충족시켜주면서 나의 몸의 움직임을 돌아보고 가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게 요가입니다. 진짜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요가가 큰 것 같아요. 영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아무래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랍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요가를 하는 이유는 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온전히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마음의 힐링까지 전해주는 게 요가만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른 근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클라이밍이나 필라테스, 러닝 뭐 다양한 운동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댄스도 좋아하고 저의 넘치는 에너지를 한데 모아주고 단단하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건 요가더라고요. 깊게 들어가면 뭐 힌두이즘까지 들어가서 약간 조심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저는 뻣뻣한데도 오히려 요가를 합니다.
뻣뻣하니까 사실 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사람만 요가한다는 인식이 많이 없어지길 바라며 뻣뻣한 저도 요가합니다. 네, 이렇게 요가복 소개와 함께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봤고요. 솔로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온전히 나 스스로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넣어봤습니다. 기댈 곳이 커플이 아니니까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쓸쓸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저의 삶이 조금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변하는 순간 바로 연애할 거예요. 아,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가복 찾으셨던 분들께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싶으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큰 힘 받는 만큼 저의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다 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